아, 깜짝 놀라셨죠? 예, 캠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능곡 전화국에서 코리 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곳에 이제 큰 배전판 하나 지하실을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교체해서 다시 또 지게차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이제 갖고 나올 줄 알았어요. 다쓴 거를, 교체한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저 앞에 케이블이 한차와 있죠? 화물차에 케이블이 몇개 실려 있거든요. 저걸 아마 갖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만 내려가면 되네요. 간단한 작업이죠. 그러나 이제 지게발에 의해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나 뭐 케이블은 비교적 안전한 짐입니다. 이렇게 넓고 단단한 바닥, 지금 넓 이해가 이제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저쪽 앞에다 댔으면 편했을 텐데, 뭐 일단 뭐 여기 대에서 다 풀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뒤에 바로 건물이 있잖아요. 지게차와 각도가 좀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될것 같은 거리니까 지금 여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저 케이블은 우리 상하차 할 때도 좀 위험하지만 이제 화물차 싣고 다닐 때도 고정을 잘 해야 되겠죠. 저게 둥글둥글하니까 잘 굴러가게 생겼잖아요. 단단히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능곡에 있는 전화국이죠. 능곡에서는 그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이제 전화국과는 틀리게 전화로 하는 건 될지 모르지만 직접 민원이 찾아와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고양시에 있는 그 전화국 중에 하나의 거점 같아요. 자, 이제 하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 한 번에 세 개를 다뜰수 있다는 거. 무게는 많이 안 나가죠,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존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 번에 세 개를 번쩍 떠 버리죠. 하여간에 이렇게 굴러가는 물체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랬죠? 뭐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안전한 물건이죠. 이렇게 이 정도로 떠주면은 뭐, 웬만해서 굴러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하면서 굴러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건 자체가 굴러가는 물건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고 이제 지하실을 내려가면 되는데, 이곳 지하실은 그 천정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들고 가는 상태에서도 그 천장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배전판을 갖고 내려가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배전판이 얼마나 큰지 이 지금 내려가는 공간에 꽉 차서 내려갔거든요. 높이도 마찬가지고 양옆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지금 위는 천정고는 높은데 폭은 아주 넓은 건 아니죠. 이제 배전판이 여기 꽉 채워서 내려가는데 딱한번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오른쪽에 전기 조명도 있고 그래갖고선 좀 힘들게 내려왔었어요. 이제 갖고 올라가는 건줄 알고 이제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오늘 배전반이 아니고 케이블 하차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 맨 앞에 있는 케이블이 가만히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움직이잖아요. 물건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안정이 되는 건데,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이 케이블은 안전합니다. 여기는 천정 달 곳도 없고, 지금 이렇게 살짝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집 내려오는 왼쪽에 보면 펜스 안에, 이제 오른쪽이 되죠? 배전반이 하나 있잖아요. 저걸 지난번에 갖고 내려온 거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또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동영상에는 이게 크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저게 거의 그 아까 내려오는 통로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였죠. 근데 아마 하나 갖고 나가는 거 있다 그랬는데 그건 해체해서 갖고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지금 이제 케이블만 연결하면 좀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주차장 한산하죠. 다른 것 같았으면은 이 시간에 여기 그냥 복잡해갖고 작업하기 힘들었을 텐데, 거의 민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한 주차장입니다. 어쨌든 벌써 이제 추석 연휴 아닙니까, 지금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은 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갔고, 제가 이제 어디 선물 하나 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지는 세상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힘들 때 또 그 틈새 반대쪽으로 이제 벌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택배나 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일이 넘쳐 흘러서 난리라는데, 이제 지게차는 이상하게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8월달에 비해서 9월달이 조금 나아졌고, 이제 10월달이 되었는데, 10월달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에서 쉬고 있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또 지게차 일이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처해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기도 뭐하고, 모든 걸 이제 움츠러든 세상 아닙니까? 이번 추석에는 제가 아무 데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추석 때 친척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이번 추석은 그냥 집콕이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한 추석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 코로나를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보람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